이빨 속은 라면 상자에 옷가지를 담아 시댁으로 간다. 안방으로 들어간다. 퀴퀴한 냄새가 나서 비위가 받쳤다. 방에는 요가 길게 깔려있고 그 위에 등촌댁이 누워있다. 저승꽃이 핀 야위고 쭈글쭈글한 얼굴은 오른쪽으로 찌그러졌고 수족 또한 오그라졌다. 말숙은 자신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병든 등촌댁이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순간 미움도 정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전미아 작가님의 용서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미아 작가님은 한국문학예술 소설로 등단했습니다. 한국문협, 국제팬클럽, 한국스필가협, 한국소설가협, 시와 수상문학회 회원,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회 6회 서정문학대상에 다수를 수상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이제 울지 않으렵니다. 수필집으로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낯선 별이 사는 집에 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주방. 그림자 하나가 도둑 고양이처럼 조심스레 달그락거린다. 손길이 닿는 그릇에는 새벽별이 가만가만 내려앉는다. 찬장과 냉장고를 열어가며 손놀림은 바빠진다. 그러다가 잠시 멈춰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싱크대 문을 열어 뚝배기를 꺼낸다. 이제 가면 이 청국장 먹기는 어려울 게다. 어릴 때 끓여주면 밥에 비벼 곧잘 먹었는데. 그래, 그걸 해 먹이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난 그녀의 손놀림이 다시 바빠진다. 청국장 냄새에 일어났는지 방에서는 수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진동하자 큰 시누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선다. 뭐고? 청국장 아니가? 냄새 죽인다야. 무신 반찬을 짜다라 맹글고 올게 시커 바꿨다. 시누이는 밥 준비가 다 된 걸 보고는 거실로 가서 겨자쌍을 편다. 다른 시누이들도 청국장 냄새가 좋다고들 호들갑이다. 저들은 청국장 향이 좋다고 마치 먼먼 길을 돌아온 것처럼 고향 맛이라며 개걸스럽게 먹는다. 지용이도 청국장을 숟가락으로 뜨다가 주방 쪽을 힐끔 곁눈질한다. 그걸 큰 시누이가 보고는 움찔한다. 무언의 눈빛 아차 싶었다. 월께 온나 와 혼자 묵을락 하노. 여와서 묵거라. 개 갱갱해 냐 허여 뭐야. 지용은 순간 미간을 좁혀 주름 두 개를 깊게 만들다가는 시선을 돌려버린다. 뭐라 언가 뭐라카노. 저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큰 시누이를 말똥이 쳐다본다. 말하자면 통역을 해달라는 게다. 괴한타고 정지서 문 닫구네. 그마 내빌라 두자. 와 글카노 같이 묵지. 저들은 지용이를 의식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툭 던졌다. 그러고는 금시 그녀의 존재를 잊은 듯 밥을 먹는다.
말숙은 주방에서 혼자다. 한 술 떠 먹어야 한다. 싱크대 미 손잡이를 당긴다. 그러고는 그 속에서 칠 벗겨지고 찌그러진 양은 그릇을 하나 꺼낸다. 바로 자신의 밥그릇이다. 성취하는 동촌댁 병구안을 하면서 쓰던 것인데 가볍고 편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다. 찌그러지고 볼품없지만 이상하게 애착이 간다. 말숙은 그 양은 그릇에 국과 밥을 떠서 대작대작 해놓고 끓여둔 물도 한 컵 따라 곁에 놓는다. 그러고는 궁상맞게 앉아서 거섭은 몰아두고 밥만 한 숟가락 떠 으적으적 씹어 넘기며 오만상을 찡그린다. 겨우 한 숟가락 먹었을 뿐 더 이상은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그녀는 개수대에 숟가락을 던져놓고 말아둔 밥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린다. 간밤에 잠을 못 자서 혓바늘이 돋아 입안이 껄끄럽다. 의자에서 일어서며 마루를 보다가 또 지용이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녀는 지용이와 눈이 마주친 게 죄라도 되는 듯이 문설주 뒤로 몸을 숨긴다. 그러고는 탄식 같은 한숨을 토해낸다. 시어머니는 죽었다. 어제 장례를 치렀고 내일이면 지용이는 미국으로 간다. 이제 가면 한국에 나올 이유가 없다.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이젠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녀는 문설주 뒤에 숨어 지용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눈에 가슴에 담으려 한다. 살다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 꺼내 보려고 그림자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벙어리도 절절한 자식 사랑은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지용이를 훔쳐보며 코를 훌쩍인다. 어쩜 저리도 잘 생겼을까. 걸대 크고 짙은 눈썹, 오똑한 코, 거기다 서글서글하기까지 했다. 그런 지영이를 보고 있으니 온몸이 저리저리하고 가슴에 뜨거운 기운이 일렁거린다. 가족들은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두렁거린다. 어머니는 편히 했는기라 안 그러나? 하모, 그 몸으로 누워있는기 오대 사는기더나, 그자? 그렇게 짜다라 고생은 안 했다 아이가. 말숙은 마루 위에 걸어둔 영정사진을 본다. 웃는 그들이 미웠다. 어제 묻어놓고 눈물 한 방울 빼는 인간도 없고 잘 죽었다고 하지 않는가. 딸 좋아해도 말짱 헛것이라며 손끝으로 눈물을 찍어낸다. 눈물은 쉴새 없이 눈가를 비집고 나오니 입고 있던 갈색 치마 끝자락을 뒤집어 눈물을 닦아내고는 코를 행 푼다. 그러다가 그러는 자신이 민망해진다. 동촌댁은 죽었다. 이제 말숙이는 이 집에 더 눌러 있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다. 하여 오늘 친정으로 갈 것이다. 일을 다 마치고 나서면서 보니 날씨가 심상찮다. 매섭게 부는 된 바람은 감나무 빈 가지를 후려치고 창문이 덜거덩거린다. 금방 눈발이라도 날리지 않으려나 싶다. 그 소리가 마치 떠나간 주인의 울음 같다. 말숙은 뼈골이 욱신거려 주먹진 손으로 어깨를 툭툭 치며 그동안 자신이 쓰던 방문을 열고 들어선 뒤 잠시 휘둘러 본다. 그러고는 모든 걸 체념한 듯 텔레비전 곁에 놓인 라면 상자를 당겨 펼친다. 그 속에는 옷가지와 잡다한 소지품이 들어있다.
벽에 걸린 일 바지와 녹색 스웨터, 고무줄 치마, 카키색 잠바를 내려 둘둘 말아 상자에 쟁여넣고는 상자 안에 뭉쳐둔 파란 끈아풀을 풀어 상자를 묶는다. 그녀는 서둔다. 이곳을 빨리 나가야 지용이가 편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묶기를 마치고는 바깥을 살핀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 나와 있던 지용이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 맞닥뜨려 좋을 게 없지 않은가. 그녀는 얼른 방문을 열고 상자를 들고 나온다. 하지만 지용이 대신 신우이와 마주치고 만다. 그게 뭐고? 가게 가, 걍. 뭘? 뭐라고? 걍이야, 냥. 뜬금없이 그게 뭔 말고? 지용이도 있는데 와카노? 그녀는 갈 거라는 말을 하고는 들고 나온 상자를 마루에서 풀어 보였다가 다시 묶어 머리에 이고는 집을 휑하니 나선다. 신우이는 안방 쪽을 보며 고함을 지른다. 월계 갈락한다. 그냥 보내면 안 된대. 난 모르겄다. 언니가 어째 보던가. 말숙은 행여나 지용이가 나올까봐 젠 걸음으로 걷는다. 집 앞 좁은 고사슬 돌아 큰 길에 들어서도 왜 가? 란 그 한마디만 등에 꽂힐 뿐 쫓아오는 사람도 못 가게 말리는 사람도 없다. 눈앞에 있는 아들을 보고도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여느 부모나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지용이가 먼 미국으로 간 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잘 안다. 하여 미국에서는 부모가 바보인 줄 모르니 기죽지 않을 거라고 너를 잘 키워준 할매한테는 내가 공 갚았으니 한국에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살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다. 동천댁을 떠올린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지용이를 보내지 않을 텐데. 그러다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든다. 그녀의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했다. 강노인은 진월서 유지소리를 듣는 재력가였다. 그런 강노인은 착실하고 일 잘하는 김씨를 붙들었고 자기 집 아래채를 통째로 떼어주었다. 남의 집 아래채라 하지만 위채와는 돌아앉았고 사이에 채마밭이 있어 누가 봐도 서로 다른 집이었다. 말숙이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키도 작은 데다가 혀가 짧아 제 딴에는 말이라고 킁킁거려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버버리, 빙신, 바보. 동네 아이들은 그녀를 놀려대기 일쑤다. 그런 하루 강노인은 김씨를 찾아 들로 나갔다. 자네 집사람이 안 보이네. 어째 논에서 그 사람을 찾는디요? 말숙이가 울어 지금 난리 났은께 얼른 가봐. 잠시 볼일 있어 어디 갔겄지라. 아냐, 내 예감이 좀 얄구져. 예감이 이상하다는 말에 김씨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지 용수철이 튕기듯 띤박질했다. 집에 거의 다다르면서 보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김씨는 뛰어들어 방문을 확 열어젖혔다. 방 안에는 나무 고리짝이 열렸고 모자란 딸녀는 울다 지쳐 목신 소리만 내는 게 아닌가. 김씨가 없는 틈을 타서 아내가 도망을 간 것이다. 김씨는 넋이 나간 꼴을 하고 서 있다가 풀썩 주저앉는다. 요것이 대체 뭐를 하는 짓거리요? 지하나 잘 살기라고. 징한 것. 말숙이는 6살 때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아버지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더듬는 말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다. 살펴주고 가꿔줄 사람이 없는 탓에 말쑥이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말쑥이가 좀 크자 강로인 집에선 부엌일을 가르쳤다. 김씨, 말쑥이 돈 벌러 보내게. 제 앞가림도 못하는디 뭔 소리다요? 강로인은 그랬다. 부엌일도 이제 어지간히 하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일도 배우고 사람에 부대끼면 좀 똘똘해질 거란다. 그리하여 중국집에 보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기별을 보냈다. 답답해 못 쓰겠다고 데려가란다. 중국집을 나오자 이번엔 시장 골목에 있는 식당에서 쓰겠단다. 말숙은 심부름하면서 식당 주방일을 배워갔다. 일이 좀 익숙해지니 입마을 이장이 중매를 서주겠다고 나선다.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말숙이도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나섰다. 이장 얘기로는 총각이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다니지만 똑똑하다고 만나보란다. 김씨는 총각을 만났다. 절룩거리는 다리 때문에 목발에 의지하고 걷지만 예의 바르고 선해 보였다. 뭐에 붙고 사는겨? 하는 물음에 비록 가진 거라곤 작은 오두막뿐이지만 대소쿠리는 잘 만드니 밥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단다. 그 말에 서로 아껴놔주고 굶지 않으면 되는 거지 싶었다. 김씨는 허락했고 말숙이는 18에 시집을 갔다. 그런데 결혼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서 사네 못 사네 말이 났다. 멍청해서 속이 터져 못 살겠단다. 남자는 킁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도끼 눈을 치뜨고 때렸다. 맞아 눈두덩이 시퍼렇고 온몸에 상처가 가실 날이 없다. 남자는 밥 먹이는 것도 아깝다며 친정으로 쫓았다가 다시 데려가 살다 또 쫓고를 했다. 보다 못한 김씨는 강로인에게 의논한다. 어르신, 그것들 꼬락서니 더는 못 보것이요. 그려, 어쩔 도리 없네. 제대로 뒀다간 말숙이만 잡겄어. 강로인이 남자와 말숙이를 갈라놨다. 말숙이는 남자와 헤어지고는 허구한 날 방구석에 틀어박혀 훌쩍거렸다. 말숙이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데려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한 사람은 결혼하기 어려워도 오히려 말숙이 같은 여자는 쉽다는 말도 있다. 가난하다거나 몸이 불구인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강로인은 가족이나 진배 없기에 걱정한다. 어르신, 한번 해봐신께 처녀 귀신은 면이었고 인자 안 보낼 끼구먼요. 그건 아니요. 자네 죽고 나면 그땐 어쩔게요? 모지랭께 그런 기지요. 누가 아는겨? 자식이라도 생길지. 안 그려? 자식이라는 말에 김씨는 기가 번쩍 뜨인다. 새끼라도 하나 있으면 나중에 커서 저 불쌍한 걸 거두게 되려는가 싶다. 괜찮은 자리가 있더구먼. 강로인은 준태 이야기를 꺼낸다. 경상도라지만 섬진강만 건너면 되니 멀지도 않단다. 부잣집에 딸 셋 내리놓고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좀 모자라단다. 말숙이는 그렇게 되어 또 시집을 갔다. 말은 콩콩거리지만 집안일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은 말숙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준태는 곧잘 알아들었다. 모자라도 둘이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바보 아들이 싫다고 며느리가 도망갈까 등촌댁은 불안하다. 아이라도 있으면 그 정에 살 것인데. 용안 의원을 찾아
임신 잘 된다는 약을 지어다 먹였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임신이 되었다. 진바다, 걱정 안 받아, 걱정이라고 그토록 임신을 기다렸는데 등촌댁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이가 정상이 아니면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으로 보냈는데 말숙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등촌댁은 잘 생기고 영리한 손자를 안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어느 날밤 캑캑거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준태가 이부자리에 먹은 걸다 토해내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어떻게 손을 써볼 사이도 없이 뇌출혈로 허망하게 죽었다. 아들이 죽고 나니 등촌댁은 달라졌다. 지용인 내가 키울 텐께. 앙에 우야에 걍. 뭐라고? 그러면 네 자식 거정 빙식 만들락 하나? 말숙은 그 말에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부짖는다. 어디선가 바보라고 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바보 되면 안 돼. 지용이는 훌륭하게 키워야 해. 그녀는 그런 생각에 붙들려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지용이는 그날부터 등촌댁이 끼고 자고 돌봤다. 한 집에 사는데 단지 데리고 자지 않고 아이 앞에서 더듬거리는 말을 안할뿐 별반 다를 게 없다. 지용이를 위해서라면 말을 잃는다 해도 억울하지 않았다. 엄마이기에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어디 그렇던가. 하나 주면 두 개를 달라 하고 두 개를 주면 모두를 뺏고 싶어질 수 있는 것을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가 알 턱이 있겠는가. 애미야, 으응, 네 전에 돈 벌었다 카대? 애나가? 흐흐. 그러면 지용이 우유값 좀에 보태거라. 등촌댁의 고약한 심보를 모르고 그녀는 입이 귀에 걸린다. 돈을 벌어 지용이 우유값에 보탤 수 있다는 건 어미 노릇을 한다는 게 아닌가. 그녀는 신이 났다. 방으로 들어가 보라색 물방울무늬 일바지에 낡고 헐렁한 검정 스웨터를 걸치고 나온다. 다 저물려 어디 갈라카노? 니앙 캬 뭐? 밖은 어둑어둑하다. 그녀는 짧은 다리로 어기적거리며 식당으로 향한다. 자신도 남들처럼 마음껏 지용이를 사랑해주고 싶고 마음껏 어미 노릇도 하고 싶었다. 식당에 들어서니 주인 아줌마는 그녀를 반긴다. 이 시간 왜 왔노? 인양 오디민 잉엄더? 뭐라카는 기고 시방 일하고 싶다캔나? 다음날부터 말숙이는 식당 일을 했다. 지용이를 위해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던가. 새벽같이 일어나 빨래와 청소, 밥까지 다 챙겨놓고 일을 나갔다. 몸은 고되어도 뿌듯했다. 그리고는 월급을 받으면 등촌댁에게 봉투째 갖다 준다. 등촌댁은 물끄러미 보다가 저런 것도 새끼 중한 걸 안다며 혀를 끌끌 찬다. 말숙은 등촌댁 곁에 앉아 재잘거리는 아들을 넋놓고 보다가 손을 잡는다. 됐은께 이제 나가 보거라. 등촌댁은 지용이가 제 어미한테 마음이 쏠릴까봐 가까이 못하게 막았다. 말숙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다. 그 즈음 이상하게 남자 하나가 말숙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폐지 줍는 남자였다. 아지매, 우리 같이 살까? 나 아지매 좋은디.
말숙은 어처구니가 없다. 헙수룩한 차림새지만 첫 남편처럼 절름발이도 아니고 두 번째 남편처럼 바보도 아니다. 멀쩡한 사람이 같이 살잔다. 하루도 어김없이 퇴근 시간이면 와서는 쩝쩝거리며 성가시게 했다. 그런 하루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손수레 남자를 만났다. 남자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쪽방으로 끌고 갔다. 그 작은 책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시상에, 자식 있는 애미가 난 네 꼴 못 본데, 나가라. 띠용, 띠용, 뭐. 지용이 두고 못 간다고, 잘못했다고 빌지만 걸뱅이 꾀차고 어찌 어미라고 할 수 있느냐는 불호령만 되돌아온다. 얼음처럼 차가워진 둥천댁은 독친 같은 말만 내쏘고 결국 말숙이는 지용이를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났다.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 용서를 빌었지만 둥천댁은 흉물수러났기라도 되는 듯 쫓아내고 물을 퍼붓기까지 했다. 아무리 몹쓸 어미라도 지용이를 못 보고는 살 수 없었다. 입안이 바짝바짝 다 들어갔다.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무작정 뛰쳐나가 주변을 맴돌았다. 먼 발치에 숨어 지용이를 훔쳐보다가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잽싸게 숨곤 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학교로 간다. 교문 앞을 지키다가 지용이를 만났다. 띠용, 띠왕. 바보, 싫어, 창피하게. 지용이는 창피하다며 도망친다. 그걸 본 친구들은 지용이를 따라가며 놀린다. 그 순간 놀림당하는 아들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자신 때문에 저토록 놀림을 당하지 않는가. 자신의 어린 날처럼 지용이도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있다. 자신이 지용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잊어주어야 지용이가 행복해진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말숙은 그날의 충격으로 두 번 다시 아들을 찾지 않았다. 오랜 날들이 흘렀다. 김 씨는 장에 갔다가 철물상 주인한테서 뜻밖의 소식을 듣는다. 지용이가 미국에서, 그것도 큰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소식은 금세 전해지고 낮빛이 백지창처럼 하얘진 말숙은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 같은 비명을 치른다. 도망가듯 갔을 낀데 얼마나 징하게 마음 먹었으면 미국서 성공을 했겠느냐는 것이다. 이제 애미 찾을게요. 두고 봐. 내 말 맞을 텐께. 말숙이는 고개를 짤짤 흔든다. 안 된다고. 절대로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쯔쯔쯔. 저렇크롬 지새끼 생각하는디. 독한 것. 말숙이는 손등으로 계속 눈가를 훔친다. 그러면서도 큰 입은 해벌심 해진다. 자신은 반벙어리라 무시당하고 살지만 아들은 대단한 교수라지 않은가. 그토록 좋아 확성기라도 들고 골목골목 다니며 알리고 싶은데 자신이 어미라는 게 탈로 날까봐 그러지도 못한다.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지내는데 강로인이 왔다. 자네 지용이 할매 풍 맞은 거 아는겨? 어쩌다 그리 됐다는디요? 몰라. 근데 딸들이 병원에 넣으려 한다는구먼. 그 말을 들은 말숙이는 곁에 시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 벌개지면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자신이 병관을 하겠다고 나선다. 말숙은 광에 가서 빈 라면 상자를 꺼내온다. 그 상자에다 가서 입을 옷가지를 담아
시댁으로 간다. 초인종을 누르니 어쩐 일인지 선선히 문을 열어준다. 안방으로 들어간다. 퀴퀴한 냄새가 나서 비위가 받쳤다. 방에는 요가 길게 깔려있고 그 위에 등촌댁이 누워있다. 저승꽃이 핀 야위고 쭈글쭈글한 얼굴은 오른쪽으로 찌그러졌고 수족 또한 오그라졌다. 말숙은 자신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병든 등촌댁이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순간 미움도 정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용서를 빈다. 그러고는 병관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했다. 송신해서 저 물건 좀 치워 버뜩. 등촌댁은 어눌한 말로 더듬거리며 고함을 지른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술 떠먹을 수 없으면서 기갈은 여전했다. 산에 눈 맞아 나간 게 어딜 오냐고 썩 가란다. 말숙은 미안하다고 잘못했지만 지용이 잘 키운 콩 갚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한다. 곁에 있는 신우이는 등촌댁을 설득한다. 제 발로 찾아와 하겠다는데 시켜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등촌댁은 한사코 안 된다고. 그래선 안 된단다. 말숙은 울어 얼룩진 얼굴을 씻으려고 화장실로 간다. 그때 안방에서 모녀가 실랑이를 벌였다. 지가 하겠다는데 될 거 있지 왜 안 된다 카노? 뭐라 캐싼노? 시껍다. 지용이가 알아삐면 우짤라고. 우찌 알겄노? 말 안 카면 된다 아이가. 신우이는 그랬다. 요즘 도우미들 얼마나 드센데 돈 안 주고 부릴 수 있느냐. 왜 그러느냐고 자신은 수발 못 들겠단다. 동생들도 바빠 못 모시겠다고 병원에 입원시키자는데 못 이기는 척 부리란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신우이 말을 다 들었다. 흐면 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겠나? 그녀는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라모 해보그라. 큰 신우이는 등촌댁의 허락 없이 선심 쓰듯 있으라고 했다. 말숙은 냄새나는 방을 환기시키고 등촌댁을 날마다 깨끗하게 목욕시켰다. 옷도 자주 갈아입히고 깔끔을 떨어 성심으로 병 구한했다. 행사 깨나 하고 살던 그 서슬퍼런 등촌댁인데도 병 앞에서는 별 수 없었다. 병이 짙어지니 사람 취급도 않던 말숙이 눈치를 보기도 하고 걸핏하면 어린애처럼 울기까지 한다. 말숙이는 그런 등촌댁을 아기처럼 대했다. 공 갚는다고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들지만 그녀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늘 고마운 마음만 붙들고 살 수 있겠는가. 구박하던 지난 날이 생각나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안고 밥을 떠먹이던 등촌댁을 방바닥에 털버덕 내려놓고 밥그릇도 치워버릴 때가 있다. 그러곤 주방으로 가서 황소 숨을 쉬다가도 이내 돌아선다. 벼멍. 말숙은 미안하다며 눈가가 축축해진다. 등촌댁은 그녀가 왜 미안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멍하니 본다. 등촌댁은 요즘 들어 자신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하여 말을 하겠다고 벼르던 참이다. 근데 말숙이가 우는 걸 보고는 말을 꺼냈다. 그 자식, 그 자식, 네, 내가 시킨. 종이 줍는. 더듬거리며 어눌하게 털어놓는다. 그 말에 말숙은 벌떡 일어나 주무르던 등촌댁 다리를 확 걷어찬다.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등촌댁은 바람개비처럼 핑그르르 돌아
벽에 처박힌다. 말숙의 없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렁거린다. 차마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었던지 곁에 있는 담요를 들어 동천댁 얼굴을 덮어 누른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 서렸다. 손이 부들부들 떤다. 담요 밑에서는 캑캑거리며 가쁜 숨을 뱉어내고 다리와 팔이 바둥거린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눈물은 양보를 타고 흘러내렸다. 말숙은 그만 손을 떼고 담요를 걷어낸다. 동천댁은 축 처진 채 미동도 않고 누워있다. 거무 축축한 채 감긴 눈꺼풀 밑으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진다. 말숙은 시어머니를 와락 끌어안는다. 말숙이 품에 안긴 등천댁 입술 사이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새어나온다. 미안해요. 지용이, 우리 지용이 잘 키울라고. 갱형형. 그녀는 등천댁의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단다. 지용이를 위한 일이라면 다 용서가 되었다. 그렇게 그 밤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앉혀놓고 기저귀를 갈아채우려고 방에 들어가니 그 사이 등촌댁은 죽어 있었다.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딸들이 오고 지용이도 왔다. 고모, 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지용은 할머니가 몹쓸 여자라고 어릴 때부터 세뇌시켰기에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 엄마인데 왜 집에 불러들였냐고 했던 게다. 그러지 마. 난 중 말해 줄 텐께. 장례를 치르고 말숙은 강노인 집 아래채로 돌아왔다. 옷을 담아온 상자를 마루에 던져둔 채 넋나간 사람처럼 벽을 지고 앉아있다. 김씨는 그런 딸을 보며 심란해 헛기침하며 축담을 내려선다. 눈이 올런가? 또 시엠이 상판대기 같은디? 김씨는 애먼 날씨 탓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대접 떠서 나온다. 자, 마시라. 그리고 그것들 이제 깨끔하니 잊어. 김씨는 생각할수록 분했다. 이태나 병 구안을 했는디 지독스럽고 숭악한 것들. 말숙은 투덜거리는 아빠가 싫어 고개를 돌리다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집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남자는 지용이 아닌가. 그녀는 후다닥 안방으로 들어간다. 아침나절 눈이 마주친 것도 몸서리 치던 지용인데 여기까지 온 게 이상했다. 혹시 신우이가 고생했다고 돈을 보냈을까 싶다. 말숙은 발딱거리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숨소리마저 죽여 문의 길을 바짝 댄다. 아니, 니는? 제가 지용입니다. 김씨는 어리둥절했다. 워메, 여그 어찌? 고모가 말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그때 방 안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온다. 에미, 나와봐.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지용이는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말숙이는 두 무릎에 얼굴을 묶고 훌쩍인다. 지용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빈다. 용서란 말에 말숙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인다.
모든 걸 지우고 놓아버리어 종이 쪽처럼 얇아진 가슴에 실 핏줄이 돌고 온몸의 숨구멍이 일제히 꼼지락거린다. 그녀는 고개를 지켜들고는 세차게 흔든다. 어머니, 어머니란 말에 온몸에 전율을 느낀다. 지용이가 자신을 어머니라 불러주지 않는가. 하지만 그 감동은 잠시, 그녀는 안 된다고, 그럴 순 없단다. 그건 아들의 할머니가 그랬고 자신이 그토록 아파하며 쌓아올린 담인데 이제 와서 무너뜨릴 순 없는 게 아니던가. 말쑥은 돌처럼 굳어진다. 캬, 캬, 캬. 지난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그녀도 모질게 아들을 내친다. 저를 지키려 했듯이 이젠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온 것처럼 세 사람은 얼싸안고 운다. 그들의 눈물은 그동안의 미움과 한과 고통을 씻어내듯 쉬지 않고 흘러내렸다. 아무리 매서운 북풍 한설 칼바람도 추녀 및 한 귀퉁이에도 걸려있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미움도 한도 슬픔 또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다만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 그것들도 시간에 얹혀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눈발이 하나 둘 날린다. 눈발은 점점 굵어져 하얀 꽃송이가 되기도 나비가 되기도 새가 되기도 한다. 자유로운 날개짓으로 서로 엉키기도 떨어지기도 하며 훨훨 하늘을 나른다.